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구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내와 사는 것만큼이나 큰 행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순탄할 수만은 없어서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바람을 피우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외롭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단입니다. 아내가 지나치듯 외롭다라고 얘기하면 뭐? 벌써 갱년기인 거야? 뭐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 이건 나이하고도 갱년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의 외로움은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충족돼야 하는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마음의 병을 앓지 않도록, 그리고 바람나지 않도록 예방주사 놓듯 남편들은 매일매일 아내에게 비타민제 먹이듯 애정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애정결핍을 느끼게 되면 아내의 결혼생활은 바닥부터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아내에게 심각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불러오는 남편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그 욕구, 어렵고도 쉬운 남편의 애정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집안이 밝고 건강한 아내의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심리적 특성상 결혼생활에서 충족되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편의 애정표현인 거예요. 남자들도 결혼을 하면서 의뢰 아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여자들도 자신이 품은 욕구들이 충족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너무도 쉬운 거지만 남편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애정표현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쉽냐면 그냥 립서비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아 물론 여기에 진정성이 좀 담겨져 있어야겠죠. 무슨 일이든 이 소울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꽤 빈말이라는 게 금방 티가 나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런데 이게 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말이 시가 된다고 애정 표현을 하다 보면 정말로 아내를 향한 애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남편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나무로 자라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고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죽일려 한다고 해봐요. 이 미움이 독버섯처럼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유도 없이 상대방이 더 미워지고 그걸 괴롭히고 싶어지고 아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죠. 반대로 예쁘다 예쁘다 하다 보면 뭘 해도 예뻐 보이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처음엔 아내에게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남사스럽기도 하고 왠지 개면적기도 해서 남편들의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니까 우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작게라도 표현해야겠다 마음 먹고 출퇴근할 때, 현관에서 신발 신을 때, 또 퇴근해서 현관에서 신발 벗을 때 한 번씩이라도 애정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의 애정 표현을 통해서 안정감은 물론이고 보호와 위로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주는 애정 표현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의미 전달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돌보고 있다.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다.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이런 긍정적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애정표현은 남편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관계를 단단히 하는 접착제인 거예요. 남편이 애정표현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중년 부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혼생활의 회의를 품고 남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시작됩니다. 이게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멀스멀 올라오죠. 이렇게. 여성은 애정을 표현하고 누군가로부터 애정 표현을 받을 때의 느낌을 사랑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애정 표현해라 뭐 이러면 남자들은 곧바로 아내와의 합체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단순한 수컷들에게는 애정 이꼴 합체라는 이 아주 하나의 단순한 공식밖에 머릿속에 없지만 여성들은 틀리거든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기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모습을 좀 떠올려 보세요. 뭐 애완동물을 살펴보는 모습을 생각해봐도 좋고요. 남성들하고는 확연히 틀린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딱 부러지게 뭐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남성이 하는 짓과는 이 감정 교류가 전혀 다르거든요.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를 잠깐 끄덕이신다면 진도를 잘 맞춰 따라오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리 구조가 이렇게 틀리니까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틀리니까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제 함께 사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하여간 남자들은 애정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게 스킨십이나 합체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 정도로 생각하고 피가 가운데로 확 쏠리는데요. 하여간 머릿속에는 우리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들이.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정겹고 사랑스러운 대화는 아내에게 있어 합체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남편들에게는 삽입을 해야 그게 이제 합체의 시작이지만 아내에게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주고받는 그 애정 표현으로부터 합체인 거고 이 애정 표현이 정상에 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무자비한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애정 표현이 없는 합체는 아내에게는 아무런 감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저 동물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이럴 때마다 아내는 본능밖에 모르는 짐승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욕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편들이 그렇게 원하는 재밌는 그리고 황홀한 합체를 하고 싶다면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풍성하고도 충분히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제야 애정 표현의 필요성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수컷들이시요? 자 그렇다면 남편의 그 여전한 사랑을 느끼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관심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첫째,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실감도 잘 안 되고 구태여에 난 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하늘에 별을 따다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나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잘 잤어? 어휴 고나게 자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표현으로 아내는 사랑을 느낍니다. 뭐 요만큼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느껴요. 이런 식으로 애정과 관심을 아내에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뭐 애정 표현이라고 특별할 게 없거든요. 남편이 느끼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그 순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 응? 알았지? 퇴근해서 보자. 퇴근해서 신발 벗으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오늘은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나네. 뭐 좋은 일 있었어? 또 아내가 무슨 일인가 했다고 자랑하면 어휴 잘했네. 응? 그리고 저녁밥 잘 먹고 나서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 아유 당신이 만든 건 뭐든지 맛있어. 응?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뜬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 응? 오늘 아침 내가 토스트에다 가져올게. 응? 커피 마실 거지? 황탄 커피! 오빠가 다 하는 거야, 이거. 행복한지 모르고. 별다른 특별한 표현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남편의 말에서 아내는 남편의 관심, 애정, 그리고 공감을 충분히 느낍니다. 아주 푹 젖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애정을 표현하고 보여주시라는 거죠.
내 마음 그저 알겠거니. 그냥 내 아내니까, 응? 결혼했으니까 입 꾹 닫고 지내시 말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 알 길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두 번째, 애정 표현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남편들은 느끼지 못한 욕구라서 이게 해야 되는 걸 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도록 시도 때도 없이 아내의 말과 행동에 맞장구를 치듯 긍정적인 말들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우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뭐래든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잘했다 세워주고 만세 부르면서 응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관심과 사랑으로 애들은 성장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하는 애정 표현도 저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거 피곤해서 어떡하냐고요? 에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면서 피곤했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더 행복감을 느꼈잖아요. 이게 긍정적이고 사랑을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회사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우리 자신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 행복감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합체까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야말로 죽여주는 거고 홍콩 가는 겁니다. 아니, 글쎄,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애정 표현을 잘하면 이런 꿈 같은 나날을, 꿈 같은 중년의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200% 보증합니다. 제 생각으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나쁜 남편이 과묵한 남편, 속 깊은 남편으로 표현되는 그 집에서 말 한마디 없는 사람입니다. 과묵함은 집 밖에서 해도 충분하고 집에 와서는 명랑쾌활한 남편, 애정 표현이 넘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뒤바뀌어져 있죠. 아내에게는 때론 좀 우습게 보여도 괜찮고 좀 모자라 보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해 보일 필요가 없다고요. 뭐 그래서 괜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내는 이미 우리들의 밑바닥, 그 허물까지 다 봐왔고 그거를 포용해주고 지금까지 살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모든 아내는 남편의 애정 표현을 원하고 있고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내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 없이 이심전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2020년에는 여러분 가정에도 웃음소리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남편분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남편들입니다. 내년에도 파이팅 기대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